1 1기하 18장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조 중에 가장 선한 왕입니다. 그는 즉위 하자마자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타파한 우상 중에 모세가 만든 노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뱀에 물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의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한 것으로 여기고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자문도 새롭게 수집하였습니다. 잠언 25장부터 29장은 히스기야 왕이 수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 자문 25장은 왕 앞에서 가져야 할 도덕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도덕성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고 유선된 자를 피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문 27장은 처신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교제에 있어서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문 28장은 의인과 악인의 생활 차이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한 자가 받는 복과 불경건한 자가 받는 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 29장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킨 후 통치자와 관리가 공의를 행함으로 나라를 경고히 세울 것과 자녀에 대한 책망의 필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5장부터 16장, 이사야 18장부터 20장은 이사야가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모압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며 모압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주산물인 포도수확이 멸종될 것을 예통해 하며 그들이 받을 화에 대해 슬퍼합니다. 그리고 모압 종교의 헛됨을 드러내고 3년 만에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8장부터 20장은 구스와 애굽에 대한 멸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베르 18장은 구스가심판받을 것과 그 백성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9장은 애굽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받을 때마다 내려가서 의지하는 피난처 구실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은근히 보이지 않니 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우상을 그 번역을 더 신뢰하는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사야는 애굽의 이말 재난 앞에 무력한 그들의 우상과 또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의 무력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며 서로 대적하던 원수들이 화합함으로 평화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장은 이러한 애굽과 구스의 멸망에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2장은 아수르의 에루살렘 침공으로 거민들이 결박당하나 회개를 촉구해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과 타락한 유다의 관리들을 향한 책망과 아울러 히스기야 때국고를 맡은 샘나를 파면시키고 그 대신 엘리아 김물 세울 것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23장은 도로의 멸망을 애원합니다. 갈대아, 즉 바벨론 제국을 통해 도로를 멸망시키나 70년 후에 다시 일어나 회개할 것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24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계획하신 세계는 황폐해지고 기쁨이 사라지지만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영적인 희망을 주심으로 그들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5장은 원수 나라들의 박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메시아로 인하여 설립된 천년왕국을 보고 기쁨에 넘쳐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30장은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그리고 귀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유다가 아수레의 침공을 막기 위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말하며,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음을 애원하고, 유다에 대한 축복과 승리를 아수레에게 이말 심판과 더불어 애원하고 있습니다. 31점은 애굽에게 도움을 구한 유다를 꾸짖고,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돌보실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애원합니다. 유괴처한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분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23장은 이사야는 장차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 이 세상을 가장 의롭게 통치하는 환상을 보고 애원합니다. 바로 메시아의 통치시대를 묘사한 것으로 의로운 왕이 오면 영적으로 밝아지고 공평으로 다스려지는 메시아 왕국의 축복과 백성들에게 이말 심판과 회복을, 약속을 예언합니다. 11기와 20장은 히스기야의 질병과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병에 걸렸지만 기도로 15년간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그를 위문하기 위해 온 사자들에게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에 이사야는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길 것과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원합니다 이사야 38장부터 39장까지 내용도 동일하게 고침을 받는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감사 찬양, 그리고 히스기야의 실수가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1 1기와 18장은 아술의 침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술의 침곡을 받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었으나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에루살렘을 위협하였습니다. 19장은 아수르 왕의 사자 납사계 교만한 말을 들은 유당왕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긁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선지자께 호소한 것입니다. 그 후에 납사계가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내자 그는 그 서신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펴 놓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날 밤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을 죽게 하였고, 아수르 왕은 후퇴한 후에 시나이의 손에 의해 죽습니다.